이번 시간에는 구글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익스플로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IE 탭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크롬 오른쪽 상단에 메뉴 버튼을 클릭한 다음 도구 메뉴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더 많은 확장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이제 플러그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IE 탭이라고 입력하면 IE 탭 멀티가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IE 탭 멀티 인핸스 플러그인이 보입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 플러그인은 구글 크롬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결제, 쇼핑몰에서 인터넷 결제를 할때 크롬에서 잘안 되면 익스플로러 모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닫고 여기에 아이콘이 생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웹사이트에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드를 익스플로러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IE 탭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익스플로러 모드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뱅킹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설정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IE 탭 멀티 옵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우스 제스처 기능, 그 다음에 우클릭 제한 풀기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구글 크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확장 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